마담요항, 전착제, 목초해, 빙초산. 하나는 한 가지가 지금 없는 게 있는데 트리오 또는 퐁퐁. 가루 열고 가성소다 점 그 형광물질 뭐라 하지 그? 베이킹소다? 아니야, 형광물질을 다른 말로 뭐라 하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형광물질 이 퐁퐁에 들어있잖아요. 가성소다, 그 다음에 형광물질, 계면활성제? 아, 계면활성제. 그런 것들이 예. 농약이 아니라 쟤네들을 기피시킨다고. 총체벌레, 응애, 무당벌레, 진딧물 이런 아이들을 다 기피시켜서 죽이는 게 아니라 도망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이런 천연 방제제를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네. 네. 유용성 미생물이라고 하는 EM은 원래 네. 퇴치에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고 땅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작품. 뭐 작품은 딱히 없어요 지금 이거밖에. 엄마야, 얘들 풀 다 말랐네. 이 줄기상추는 잎을 이렇게 따줘야 되나요? 아, 잎도 따먹지만 나중에 줄기 꽃대 올라오잖아요. 그것도 안 버리고 먹어요. 근데 다른 상추처럼 잎도 먹는 건가요? 잎도 먹고 줄기도 먹어요. 아, 근데 주로 줄기를 먹는데 먹잖아요. 근데 잎의 맛이 어떤가요? 얘는 줄기상추는 구체 네. 내지는 뚱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네, 알아요. 근데 맛이 어떤가요? 다이어트 식품이면서 항암식품입니다. 아니, 상추 맛이 나나요? 일반 상추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별 5개짜리 호텔에서나 맛볼 만한 희귀종입니다. 시장에 없습니다. 아, 저 어떤 산채 전문점에서 한번 먹어봤어요. 말린 거. 비싸지요. 말린 거를 이렇게 반찬으로. 저 상추 입장에서 저 동그랗게 시계 못 보던 시계 같은데. 주신 거예요. 아. 그때 물을 뿌렸더니 물이 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이 연필. 이 연필. 산에 나무 가지 잘라서 깎아서 네. 흑연을 집어넣은 거예요. 흑연은 어디서 나셨어요? 안 쓰는 못 쓰는 모당연필 주워서 잘라서 빼서 넣었죠. 아, 또 작품. 작품 딱히 지금 많지 않아요. 그냥 이거 주신 건데 인생은 네. 네. 38 광땡. 38 광땡? 이거 무슨 말인가요? 38 광땡? 어우, 이거 이 새인지 뭔지 이거 참 예쁘다. 꽃대, 소대. 아, 소대라고 하나? 네, 소대. 그 다음에 여기 연보라색 이 감자는 홍감자. 홍감자? 네. 어저께 쟤네들 목초에 같은 거를 이제 꽃 폈다. 저거를 진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네. 한 조로에 아직 병뚜껑으로 조금만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많이 주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애들도 줬는데 영향이 없는데 얘만 영향이 있죠. 페트니아. 아... 그러니까 이게 하도 연하니까 이렇게 타잖아요. 흙에 줬는데도 꽃잎이 타는 거예요? 연하게 줬는데 다른 것들도 다 줬는데 예. 여기도 진딧물이 오지 않겠어요? 아... 줬는데 얘네들은 영향이 없는데 얘는 너무 여리고 해서 지금 탔어요. 근데 이제 얘가 지고 나면 얘들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근데 저기 잎사귀가 뾰족뾰족한 애가 뭔가요? 수레국화예요. 아, 아직 안 폈구나. 아직 안 폈어요. 나머지 다 손가락에 잘라버렸어요. 빼낼 수가 없어서 뿌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또 작품 그동안에 작품 너무 많으면 현란합니다. 네, 저 머루 꼽힌 거 봐. 세상에. 그때 말한 거 그지? 아니, 이거 토마토인데. 토마토 꽃을 이렇게 토마토 꽃이 아니라 토마토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 뿌리가 나와요. 지금 하얗게 나오고 있죠. 아... 그래서 이걸 다시 심으면 예. 또 토마토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종을 많이 살 필요 없겠다. 하나만 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잘라서 물 담아놓으면 이렇게 뿌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데 또 심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감자도요? 예. 저기 있는 거 다 감자 그렇게 심은 거예요. 뿌리를 내려서 물꽂이에서? 아니, 저렇게 이제 많이 감자 싹이 나오잖아요. 예. 거기서 이게 한두 개씩 빼가지고 옮겨 심은 거예요. 빼서 바로 심나요? 예, 바로 심어서 걔들이 뿌리 내릴 때까지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아, 빼서 흙에다 바로 심었다고? 예, 바로 심었는데 예.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주고 막 이렇게 물 주면 예. 죽습니다.
하루에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자주 줘야 됩니다. 지금 얘는. 물꽂이 하는 건가요? 이 감자꽃은? 그냥 이뻐서 꽃. 그냥 이뻐서 했는데 아. 이제 시름해지잖아요. 예. 그럼 빼내고 또 다른 것도 넣는 아.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옮겨 심으면 나는 거예요. 감자가 너무 무성하면 저 꽃은 저렇게 좀 잘라주는 게 좋죠. 꽃이 아니라 저는 그 그냥 생장점을 잘라버립니다. 대를 잘라버려요. 저기에서 돌나물 꽃핀 것 좀 봐. 저쪽에서 딸기 따먹었어요. 저기 빨간 통이랑 노란 호박이에요. 통에 걔도 호박이에요. 고추장 통에 넣는 고추장 호박이에요. 다 먹고 난 빈 통이랑 퐁퐁 퐁퐁 세제를 다 쓴 저것도 알뜰하게 저렇게 재활용하고. 거기다가 지금 호박 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이리로 지나가야 되는데 네. 여기 네. 저쪽에 보이네요. 저쪽 지나가 볼게요.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어버이날 같은데 이제 꽃바구니 안 쓰는 거 많잖아요. 바구니에다 꽃을 심으면 얘는 베트남 고추는 좀 탔어요. 좀 이렇게요. 얘는 좀 상태가 안 좋은데 고추를 왜 거꾸로 심으세요? 예. 아니 고추를 왜 거꾸로 심으시나요? 여기 보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네 이거 미인 고추거든요. 이거 베트남 고추인가요? 저건 베트남 고추인데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네. 미인 고추니까 어떻게 생긴 거지? 이제 달고 안 맵고 아 그런 종류인데 근데 왜 거꾸로 심으셨어요? 이거 저기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위아래를? 아니, 이거 아닌데. 지금 돌려놓으셔야 되는 아니, 거예요? 이렇게 심은 거예요. 아니 이거는 진짜 이게 지구의 중력을 이거 얘들 다시 거스르는 거 아닙니까? U자로 다시 올라옵니다. 이게 그렇게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얘들이 U자로 올라와요. 그냥 똑바로 키우면은 편하게 얘네들도 인생을 편하게 살 거 아니에요. 너무 식상하지. 이상하다 이거는 정말. 어저께는 저 메리골드 심었는데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호박 드디어 이제 저번에 만들었던 울타리에다가 호박 심으셨고 그다음에 지금 진딧물 이런 것들 많이 와요. 그래서 어저께 그거 뿌렸는데 이 사람들 다 물 주고 나면 나중에 제가 줘야죠. 아. 고추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자랐고 고추를 따서 많이 먹었다고요. 방금 어제 뭐 메리골드 어디 있어요? 심은 거? 저쪽에 심었는데 아. 나중에 많이 자라면 중간중간 잘라낼 거예요. 저 메리골드 요새 밭에 많이 심더라고요. 저 오크라 제 진딧물 좀 많이 와서 어제도 뿌렸거든요. 어떤 게 오크라인가요? 아, 끝에 있는 거. 맨 앞에요? 네. 아 제가 오크라 나는 애예요? 근데 진딧물 많이 와서 어제 줬는데 수시로 저게 왜 길쭉하게 생긴 거 맞죠? 네, 퐁퐁을 뿌려줄 겁니다. 퐁퐁을 뿌려준다고요? 네, 대면화 생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대면화 생계 물에 타서 주면 네. 깊이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깊이 한다고 해바라기도 이게 보면 네. 이게 울잖아요 이렇게. 네네 우는 해바라기 많죠 잎이. 뒤를 떠들어 보면 이렇게 벌레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우글우글한 건가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말한 것들 아. 물에 희석해서 연하게 타주고 있어요. 아. 어제 처음 줬어요. 아.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들어 보면 이렇게 많잖아요, 봐봐. 아. 진딧물 있죠. 어디? 그게 오크라라는 애라고요? 예, 이거 다시 줘야 돼요. 이것들 지금 진딧물 많이 껴 있잖아요. 아. 얘들이 일로 옮겨요. 아하, 옮는구나, 진딧물도. 네, 옮겨오니까. 네. 얘는 필이 다시 줘야 되겠네요. 네. 분무기에다가 이거 꽁꽁을 타서. 아유, 베트남 고추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 생긴 모습은 비슷한가요? 이거 하나 2,000원짜리인데 조금 못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탔는지. 아 이게 베트남 고추 그 조그마한 거 말하는 거죠? 이거 하늘로 자라는 건데. 예,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근데 얘 거꾸로 키워서 얘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요. 한번 똑바로 놔보지 그러세요. 햇빛 많이 아무래도 더운 나라에서 온 애니까 햇빛 좀 충분하게.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이거는 예. 동남아 그쪽에서 먹는 완전 매운 땡초예요 저거. 아 이것도 땡초라고요? 네. 근데 생긴 거는 고추랑 비슷하게 생겼다. 고추예요 얘들.
완전 매운 거. 시룩, 시룩 심은 거예요. 베트남 고추요? 아니, 베트남 고추 아니고요. 예.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동남아 쪽에서 나오는. 베트남 고추보다 더 맵나요? 예, 청양고추에 10배가 맵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고추구나. 여기 지금 이렇게 울룩불룩 튀어나온 거 있죠? 요거. 울룩불룩한 건가? 땅이 튀어나왔잖아요. 저거는 감자가 커갈수록. 아니에요. 여기 두더지가 많이 와 있어요. 감자가 커서 땅이 올라온 게 아닐까요? 아니, 두더지, 두더지. 아, 두더지 한번 보고 싶다. 전체적으로 두더지 와 있는데. 알겠다. 감자 캐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아, 요 안에 지렁이가 많아서 그래요. 풍선껌 50개를 넣는데도. 껌을 왜 땅에다 넣나요? 풍선껌 깊이 한다고 해서 넣는데 제가 씹어서 넣지를 못하고 그냥 넣는데 효과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걔가 싫어하는 10가지를 제가 자체적으로 제조해서 여기다 뿌렸어요. 이거는 뭔가요? 지금 모종은? 호박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먹는 일반 호박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개구리 호박이에요, 그거. 개구리 호박? 개구리 무늬가 있는 개구리 호박이에요. 아, 한번 나중에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저기 왜 애플, 황금 이렇게 글씨를 써놓으셨나요? 일반 토마토가 아니고, 일반 토마토가 아니에요. 방울 토마토, 대추 토마토 이런 토마토가 아니고, 네. 이거는 딸기 토마토인데, 딸기 모양이에요. 근데 이름은 애플이에요. 아, 저는 토마토에다 이름을 지어주신 건 줄 알았어요. 아니, 토마토 모양이 예. 딸기 모양이에요. 딸기 토마토. 그 다음에 여기 TY 시스펜. 황금 토마토. 저 옆에는 송이. 예, 송이 토마토. 아, 토마토 모양이 다 다르다고요? 예, 송이 토마토가 이렇게 사과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추 토마토 뭐 이런 식으로. 대추 토마토는 약간 타원형인데. 토마토도 여러 가지인가 봐요. 이거는 이제 노란색 좀 많죠. 근데 저거는. 저 맨 앞에 송이 앞에 있는 애들은. 아, 노란 파프리카하고 빨간 파프리카. 아, 파프리카죠? 어쩐지 잎이 좀 크다 했어. 네, 빨간색, 노란색 파프리카들이에요. 저쪽에 있는 하늘마 저쪽에 올라오죠? 어디? 저 앞에 있는 거. 어디지? 저 줄기 많이 올라오잖아요, 파란 끝 밑에. 근데 말은 조그만한 거야? 아니, 저 예, 그래도 걔들 하늘로 올라오는 하늘마 애들이에요. 저쪽하고 저쪽 두 군데 있는데. 하늘마하고 열매마하고 틀린가요? 뭐 같은 말이에요. 열매마 키우는 네. 아저씨 봤어요. 네, 열매마라고 하면 돼요.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에 두 군데 있어요. 여기도 오크라 있는데 걔들이 진딧물이 좀 공격을 좀 잘 받아요. 저 맨 앞에 있는 얘는 뭔가요? 저기 맨 앞에 답. 걔도 오크라예요. 아, 오크라가 이렇게 생겼구나. 얘도 진딧물 많이 껴요. 여기 보면 얘가 좀 더운 나라에서 온 애죠? 이게 개미들이 많잖아요. 오크라 잎 좀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 봤어요, 오크라를. 이거 볶아 먹는 그 야채 맞죠? 맞아요. 이게 좋다르더라고. 이거 얘들 다시 방제해 줘야 되겠네. 아, 얘가 열매마라는 거죠? 열매마에다가 저쪽이 수세미예요. 저쪽 모종들 많이 와 있는 거. 저쪽 호박같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 걔들이 수세미예요.